섀도우의 사천왕, 스페인의 닌자 발로그. 먼저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발로그는 대부호인 아버지와 몰락한 귀족인 어머니 사이에서 유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추하게 생긴 발로그의 아버지가 아름다운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현장에 있던 발로그는 이성을 잃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비뚤어진 성격으로 바뀌는데,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됐고, 못생긴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변태적인 쾌감을 느껴 못생긴 것들을 죽일 때 희열을 느낍니다. 본업은 투우사지만 뒤로는 배가의 섀도우 요원으로 암살자로 활동 중입니다. 배가에게 충성을 하지는 않지만 그의 강대한 파워가 아름답다고 느끼기에 군말 없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쪽 손에 갈퀴를 장착하는 이유는 추한 상대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가면을 쓴 이유는 상대방의 피가 자신의 얼굴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얼굴을 공격당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은 동료인 판카 바이스는 죽일 듯이 혐오하지만, 출리는 아름답다는 이유로 섀도우의 1급 비밀도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케미 하이트에겐 친여동생이 아닌가 할 정도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케미와 매번 싸워 이겼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심지어 케미를 생포해라는 배가의 명령에도 기절만 시키고 그냥 사라집니다. 케미 얼굴에 흉터를 낸 게 미안해서 살려준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정식 스토리는 아니지만 제로3 발로그 엔딩에서는 케미를 구하기 위해 베가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단지 아름답기 때문에 구해줬다는 말도 있더군요. 결국 케미를 살려준 것이 섀도우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신의 철가면을 섀도우 기지에 던지며 나름대로 애도를 표한 후 사라집니다. 헬기도 운전하고 SIN의 데이터를 해킹하는 이상한 두뇌도 가졌지만 변태적인 성향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 속에서 사가트의 부하로 등장하는데요. 유에게 패배하고 죽습니다. 영화 출리의 전설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얼굴까지 망가지며 패배합니다. 애니 속에서도 출리에게 얼굴을 공격당한 뒤 추락해 죽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빅토리에서 켄에게 승용권을 맞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악역이다 보니 좋은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오는군요. 외전 게임들에서도 마약에 빠지거나 흉하게 바뀐 모습들로 나옵니다.